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생존 게임은 60초 100일 버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실트리밍 분들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은 처음 방송하는 거죠. 60초는. 그리고 벌칙은 제가 저번에 몬스터룸에서 이겼던 벌칙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로윈 분장하고 레몬 먹기. 그리고 기회는 원래 평소에는 한 번이었는데 오늘은 두 번으로 했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리틀보이 두둔. 또 여기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또? 소리가 컸다 작았다 하네? 아, 목소리 좀 줄이고. 자, 과연 오늘도 티미는 우리를 캐리해줄 것인지. 일단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이죠? 약. 야, 약이 없어! 안 돼! 야, 약이요! 약! 약이 없는데, 티미! 티미 일로와! 약 어딨지? 왜 약이 없냐? 자, 자. 자, 딸은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언급하지만, 딸은 정말 식비가 월 2천씩 들어요. 너무 많이 듭니다! 아,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거 길 막히면 안 되는데. 먹어주고, 그냥. 빨리 먹어. 아, 이게 아닌데! 자, 이거. 자, 손전등 먹어주고, 손전등. 그리고 지도. 그리고 방독면. 먹어주고 갑시다! 아니, 안 날려. 이번 판 좋다. 이번 판 진짜 좋은데? 자, 한 번 더 먹을 수 있죠, 지금. 한 번 더 먹는 거는 체크하고 식량 두 개 챙기도록 하겠! 아! 오! 먹어버리지기! 아하! 나나나나나. 아, 완벽했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딸은 진짜 건빵만 먹여도 월 한 1500은 들어요. 진짜 그 효율 좋다는 건빵을 먹여도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자, 팀이 테드, 돌로리스.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병 6개랑 식량 12개. 와우. 식량 짤짤 구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3일까지는 바로 넘기도록 하. 아, 파리! 아, 아니야. 파리는 웬 파리. 가족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 파리가 들어오셔도 웬 파리님? 이러면서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생명인데. 자, 2일. 우린 쓰레기통이 점점 역겨워진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쓰레기통을 볼 때면 식용이 떨어지니 음식을 절약하는 셈이다. 긍정적인걸? 하지만 우리는 저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저 거대한 초록색 바퀴벌레는 꽤 좋은 동기부여제다. 책을 씁시다. 목마름. 아, 너무 목마른데. 아, 근데 3일까지는 괜찮을걸? 아닌가? 아, 파리 죽여. 어쩔 수 없다. 파리 죽이고. 대피소 앞에 나와 양동이를 비우고 오는 길에 우리는 망가진 벽에서 급하게 그린 듯한 지도를 발견했다. 누군가 길을 그려놓고 길이 끝나는 지점에 X자 표시를 해놓았는데 보급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 근데 밖에 지금 방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마! 일단 방사능이 좀 그러니까. 자, 4일. 탈수! 야, 맞다! 아야! 어, 물을 안 뒀다! 야! 와, 아무도 병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와, 방금 탈진이었어. 와, 큰일 날 뻔했네. 야, 물 줘. 죽는다, 이러다가. 좋아. 아예 놀랐네. 팀이,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에요, 수철님. 네. 유튜브도 여러분들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쩔죠? 딱히 없네. 우린 혼자가 아니다. 저기 파이프 중에 하나의 거대하고 복슬복슬한 토끼 같은 짐승이 숨어 있다. 이거 뭘 해야 되지? 이게 옛날에 공식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 공식이 이게 도끼만쓰라고 했었나? 총만쓰라 했었나? 그랬었는데. 아 뭐해야 되지? 아 잠깐 파리 그래 도끼 쓰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어. 그럼 쓰면 안되는건가? 아 지지직거리는거는 여러분들 이 게임의 부금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언급 자제해주세요. 네 다른 유튜버분들 언급 자제해주고 제 방송을 좀 집중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의 통조림은 무사하다. 무사했으면 됐어. 다른게 뭐가 중요해. 배 안고프니? 팔이 잡고. 배 안고파? 괜찮니? 아 오케이. 아무 뭐 필요 없네. 코에 뭐가 묻었다고? 아 그러네. 아 코에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여드름 난 거야 이씨. 야 너 씨 너 지금 나 디스하니? 코에 여드름 났다 피곤해가지고. 지금 뭐 묻은 게 아니었잖아 씨. 코에 여드름 난 거. 이거 딱지야 딱지. 아 100일 어떻게 버티냐. 아 진짜 아 괜히 한다 해가지고 이거 100일 어떻게 버티지. 이제 7인인데 목마른 배고픔. 괜찮고. 아 잠깐만요 이분은 제가 찾아나도록. 아 이거 라디오 써서 밖에 방사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빠르게 봅시다. 밖에 방사능이 있으니까 이게 라디오를 들으면은 밖에 방사능 핵락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정보죠. 자 8일 탈수 오케이 탈수 채워주고. 운이 짱 좋다. 우리는 약한 신호를 잡아 정부의 응급 발표 서비스를 들었다. 바깥에 핵락진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도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진짜 좋거든요. 아 오케이 밖에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이거 아버지를 일단 보내서. 자 탈진이었나? 아 탈수. 아 탈진이 아니야 탈수. 아 이거 아빠 그냥 바로 보낼까? 이거 아빠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아빠 그냥 보낼까 바로? 왜냐면 저기 지금 저게 있기 때문에. 저거 뭐라고 하냐 이거 여행 가방이 있기 때문에 여행 가방이 있으면 드랍률이 올라요. 그래서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 지금 바로 보내도. 우린 싸움을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싸우지 마 얘들아. 식량도 많은데 왜 싸우는 거야. 팀이 아니야 아버지. 자 아빠 보냅시다. 이 아버지가 초반에 보내기 좋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나갔다 오면 탈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일단 빠르게 보내고. 배고프고. 아 근데 이거 핵락진이 이제 없는데 정보를 더 얻을 필요가 있나? 라디오를 또 들을 필요가 있나? 상관없겠지? 아 이건 비상구가 아니라 환풍구예요. 아씨 라디오에서 우리 도시를 지나가다 잃어버린 보급품 묶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그녀 때문이야. 씨 누구랑 말한 거야. 아 야 내가 지병 안에 있으랬지. 아 누구랑 말하다가 질병 걸린 거야. 왜 배고프디? 아니 식량이 이렇게 많은데 아 뭐 식량을 더 얻으려고 한 거야. 아 배고프면 말을 하지. 아 이거 팀인데. 아 팀이 치료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유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 라는 외침이 밖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누가 자유의 이름으로 명령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여러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장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파리! 아야! 못 컸어 이씨! 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와 파리가 무빙을 하네. 아
허리가 무슨 무빙을 해. 탈수 탈수. 이거 물 주고 식량을 좀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식량 지금 줄 좀 아냐. 식량 주자.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좁디좁은 대피소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방산으로 오염된 황무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빨갱이 놈들이나 이런 사랑스러운 동네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가 직접 해주지. 탈출하는 것은 말이야,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둬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 소리 괜찮죠? 오케이. 화질 안 좋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1080p라고 있어요. 아, 1080 60프레임인가? 그걸로 바꾸시면은 됩니다. 어우, 진짜, 팔이 진짜. 군과 접촉했다. 군은 밖에 있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 군이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100일 버티기 때문에 100일만 버티면 되죠. 이거 하루 만에 그냥 버티겠는데? 자, 바퀴벌레 나온대요. 바퀴벌레는 책으로 잡아줘야 되죠. 왜냐, 살충제는 아깝기 때문에. 살충제 나중에 치료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책 써줍시다. 배고픔. 배고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버지! 아버지 수염 왜 이래? 어, 무슨, 아, 수염이 무슨 제깍 콩나무야. 콩나무인가? 콩나물인가? 콩나무? 콩나물? 아, 헷갈리네. 아, 옛날에 알았었는데 이게 은근 헷갈려요. 과연 뭘 가지고 왔을지. 일단 방독면 갖고 왔고, 식량 4개랑 물. 야! 오, 뭐야? 와, 나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거 처음 봤어. 제가 여러분들 60초 한 진짜 많이 한 거 알죠? 60초를 50판 해봤는데 나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 처음 봤어. 식량 4개, 물 6개. 와, 대박이다. 대신 가방은 잃었지만, 와, 이거 그래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와, 식량 봐라. 와, 이거 안 나간다 이제. 야, 100일 버티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벌칙 받고 싶었는데 끝났네요. 제가 이겼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100일 동안 그냥 먹여도 돼요. 이 정도면은 계속 먹여도 돼. 이 정도면은. 자, 16일 탈수. 엄마랑 아들이 탈수죠? 엄마 아들. 아빠 배고파 보이니까 하나 주고, 파리 한번 잡아주고. 아, 여러분들 이제, 아, 야, 파리의 무빙을 알았어. 파리가 윙 갔다 여기서 한번 멈추네. 이때가 포인트. 이때 죽이면 되는구만. 자, 갑시다. 아침에 신선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대피소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문 앞에 작은 여행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 나타났다! 발견! 파리 발견! 했다. 이 가방 안에는 약간의 식량과 그리고 80% 확률로 지뢰가 있어요. 저희들은 식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자, 17일 배고픔. 뭐 필요 없네. 아주 간단해.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그걸 신뢰할 수는 없지. 이 선물은 가져갈 수 없을 거다. 우리는 그대로 밖에 놔두었고 아마 바퀴벌레들은 좋아 죽을 것이야. 아, 근데 가방 안에 어차피 뭐 지뢰밖에 없는데 바퀴벌레들이 좋아할까? 설마. 별로 없던데. 이거 스토리는 밖에 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밖에 방사능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지하 벙커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 생존하다 보니까 식량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방독면이 있는 거고 지금 식량을 보관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카드랑 체커가 있고 그리고 이 일대 지역에 대한 지도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총과 도끼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한 정보력을 채우기 위해서 라디오가 있는 거고요. 와, 왼팔이 대단해.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주지? 아, 대단해. 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됐고 갑시다.
한 번 더 나갑시다. 팀이 한 번 내보내고. 약탈꾼은 밖에 강도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테드 탈수. 그리고 테드 한 번 더 보내. 아, 못 보내네. 그러면은 팀이 방독면만 보내고 나갑시다. 여러분들 저거 녹초는 어떻게 풀어요? 녹초 어떻게 풀지? 이게 중요한데, 녹초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밥 먹이면 녹초 풀리나? 자, 21. 여러분들 벌써 20%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뭐 벌칙 안 받겠네. 식량도 많고. 자, 21. 오케이. 아, 이거 뭐지? 아, 도박이구나, 도박. 통조림을 건 도박. 잠깐, 통조림 몇 개 있지? 14개라. 이거 한번 해줘야겠구만. 간다! 손은 눈보다 빠르지. 이거 내 명함인데. 오! 오, 이겼어! 오, 야, 딱히 뭐 이길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 기분이 좋구만. 아, 오케이. 식량 10개랑 5개. 자, 배 터지도록 먹여줄게, 내가, 얘들아. 평소에 가난했던 그런 일상. 없애. 이거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가난하게 게임했는데, 아, 좋아, 좋아. 뭔가가 허전하다. 뭘까? 환풍기 소리. 나고.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나고. 아! 돌로리스가 말을 안 했구나. 돌로리스와 말을 해보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좋아. 갑시다. 자, 22일. 탈수. 탈수. 도로리스 배고픔이고. 배고픔.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진짜? 어? 군이 가디 방송을 시작했다. 가디 방송이 뭐지? 군은 첫 번째 목표가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위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했다. 항공기가 오늘 저녁 우리 지역을 청소할 예정이고, 우리는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는 이제 군인 엔딩 루트죠? 뭐, 합시다. 네. 뭐 하진 않아든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아, 찢어먹었어. 아. 아, 팀이야. 아, 뭐 어때? 안 나가면 되지 뭐. 나가지 말자. 우린 팀이가 너무 걱정됐지만 팀이는 황무지에서 돌아와 이제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아, 근데 물 가지고 온 게 아니야. 물 두 개, 그리고 방독면을 잃었고요. 끝이야? 아, 끝이면 좀 그런데. 왜 더 못생겨졌냐고? 왜 더 못생겨졌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니? 어. 뭐, 딱히 챙겨줄 건 없는데, 팀이를, 이거 먹읍시다. 교환할 거. 어, 어, 야야야야야, 이거 가방 대박 이득인데? 이게 제가 이미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체크 하나 주고. 이거 가방 얻은 다음에 저거 방독면 고친 다음에 또 밖에 나가가지고 파밍하면 되거든요? 네, 100일 버티기입니다. 벌칙은 분장하고 레몬 먹기입니다. 할로윈 특집으로. 엄마 탈수니까. 팀이는 배고픔. 아까 밥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아, 마음에 안 드네. 하루에 몇 끼를 줘야 되는 거야? 아, 팀이가 다쳤구나. 언제 다쳤지? 이게 꼭 치료를 해야 되나? 치료 안 하면은 질병 걸렸나? 아, 도끼 아까운데. 도끼가 별로 없거든요? 목마름, 목마름, 목마름. 괜찮아, 괜찮아. 자, 25일. 왜 딸 없냐고요?
여러분들 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을 가지고 오는 순간 이게 100일을 버티는 게 아니라 10일도 못 버텨요. 딸은 진짜 하루에 5끼씩 먹는다니까. 하루에? 진짜로 12시간을 자는데? 진짜 그런 애예요. 먹기 위해 사는 애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진짜. 아니 다 주면 좀 아깝다. 탈수 오케이 탈수. 엄마 빼고 탈수네요. 엄마 빼고 탈수. 그리고 아 이거 배고픔일 때 그냥 줄까? 식량도 많은데. 그래 배고픔일 때 주자. 어차피 많아. 어차피 식량 지금 넘쳐요 여러분들. 이때 주고. 누군가 문 앞에 있다. 우리는 꽤 겁먹었지만 친근한 얼굴의 군인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 지금 나가면 저는 지죠. 100일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요. 조금 지나친 뒤 쾅쾅치는 소리가 멈췄고 문 너머에 있던 존재는 떠났다. 우리는 그게 누구였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니 문 열지 않을 거야. 난 어떤 그 문도 문 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 오늘 컨텐츠가 100일 버티기 되기 때문에 엔딩을 보면은 제가 지는 거거든요? 아 사탕 먹고 싶어. 배고픔 엄마 탈수 주고.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완전 이득이야. 이게 살충제로. 이게 여러분들 이 이벤트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살충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일정 확률로 이벤트가 나오는 건데 약품을 만들 수 있죠. 아 좋아. 아 헤기득 목마름 배고픔. 이거는 배고픔일 때 그냥 주자. 팀이 배고파하니까 주고. 발 이놈의 새끼! 아유 됐다. 좋아. 자 여러분들 벌처 30%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탈수가 자주 오지? 물은 부족할 것 같은데. 팀이랑 아빠가 탈수인데 아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피소문을 넘어 세 걸음을 걷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미지의 짐승이 으르렁 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으르렁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팬케이크죠? 망망 어, 우리 유튜브 분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까? 아 저는 옛날에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가 하루에 똥을 10번씩 싸는 거야. 진짜 장난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 5일을 키웠는데 아 똥을 너무 많이 싸니까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가로아프며. 우리는 따라오는 짐승이 뭔지 첨전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 정체는 바로 강아지였다. 역시나. 근데 이 강아지가 팬케이크인데 어? 약품도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은데 팬케이크. 엄마 아빠 엄마만 주고 아빠 괜찮고 팀이 피로 식량 하나 주고. 아 나갈 수가 없네 방독면 때문에. 아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다 못 나가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면 못 나가거든요. 군이 도끼를 버려달라고 했대요. 저희는 어차피 도끼가 없죠. 아 아니구나. 도끼를 버려달라는 게 아니라 근처 공원의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했대요. 왜냐면 위에서 봤을 때 다 숲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나무를 베어주면 그 부분만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찾을 수 있게끔 그겁니다. 저 가운데 분은 원시인인가요? 야!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야 내가 이 게임에 지금 몰입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요.
지금 그거 굉장히 예민한 발언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원신이라뇨. 아 파리.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 밥 한번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팀에게 이길 거리를 책을 줍시다. 아 맞다, 테드 안 나가면 미치는데. 테드 한번 내보내야 되나? 방금면이 고쳐지고 내보낼라 했는데. 아들하고 아빠가 탈수죠? 탈수. 어 이거 한번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아빠 배고프기도 하네. 35일 면도 시켜달라고요? 아 근데 이거 면도를 못 시켜 이 게임에는. 엄마 탈수. 엄마 탈수. 아 피로로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로 혹은 녹초 피로 이럴 때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밖에 못 나가니까. 식량이 떨어지면은 밖에 못 나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식량이 많기 때문에. 좋아. 방사능에 오염된 유령 도시 한복판에서 무작위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 전화를 받으면 이제 생존자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오스트랄레피테쿠스네요. 헤헤. 웃어 씨. 웃지마. 지금 우리 아버지 무시하지 마요. 지금 이게 다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긴 한데 이쁘지 않냐? 나름이긴 한데 나름 뭐 괜찮은데 아닌가? 어? 아 오케이 팬케이크 왔죠. 팬케이크가 배가 고파서 지쳤대요. 식량을 줍시다. 식량 제일 많으니까. 목마름 배고픔? 야 식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식량 너무 많이 먹였나? 좀 아낄까? 아니 괜찮나? 어! 오케이 방독면 고칠 수 있다. 이거 고치면 여러분들 저희는 가방에 있기 때문에 아이템 획득이 쉽죠? 방독면 고치면. 자 방독면 가다! 어하! 방독면 오케이. 야 나가자 팀이야. 아 팀이 못 나가지? 아 맞다. 아 좀 있어도 좀 못 나가는구나. 아 맞다. 얘네 지금 녹초의 피로지? 아 저것 때문에 못 나갔던 거구나.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 이거 식량 주면 좀 풀리나? 다 같이 밥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건 뭐지? 문 밖에 누가 있다는 거죠? 자 버립시다. 안돼 인생은 혼자 독구다이로. 엄마 탈수. 우리가 미쳐버렸거나 이 대피처 전체가 작은 곤충으로 들끓고 있다. 아니면 더 나쁠 수도. 더 나쁘다. 거미였다. 거미를 책으로 죽입시다. 아 이 방독면이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사람처럼 어떻게 보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다고요? 이렇게 하하 안녕하냐 닌겐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식량 한 개 책에서 발견했대요. 자 40일 벌써 40%죠. 아 파리 아 근데 이게 진짜 80일부터 어렵거든요. 제가 몇 번 해본 결과 80일부터 진짜 어려워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건월드님 구독도 해주세요. 네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다 피로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말 발굽 소린가? 우리는 문으로 달려갔고 중세시대 풍으로 차려입은 두 남자가 인사해왔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확인했더니 그들 중 한 명이 폴짝폴짝 뛰며 말타는 신용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두 개의 돌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인 척 한 거죠?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대요. 지도 보여줍시다. 얘네들 착한 애예요. 멍청하긴 한데 되게 착해. 자, 42일 탈수, 탈수, 목마름. 어! 어! 뭐야! 우와! 이거 줬어! 아까 이걸로 가방 얻은 거였는데. 와, 맨날 얘네 식량만 주던데? 식량 말고도 이것도 주는구나. 와, 대박인데? 와, 오늘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어제부터, 어제도 진짜 잘 됐는데. 어제 몬스터 했죠? 그때도 진짜 가는 곳마다 아이템 나오고 막 그랬는데.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대박. 어, 엄마 탈수. 아, 야, 근데 방독면하고 여행가방 있는데 밖에 못 나가네. 아, 이거 진짜. 팬케이크는, 팬케이크가 지금 왔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이때는 이제 지도를 줘야 됩니다. 건담, 건담, 건담이 말을 건담! 깜짝아! 존나 깜짝 놀랐네! 개, 씨, 진짜, 씨. 완벽한 타이밍. 빡!